안녕하세요. 경제사이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6월 달에 있었던 북러 협정에 대해서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시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신 김인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환입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못 뵈었는데 이번 6월 달에는 정말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국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어서 제가 꼭 이번에는 우리 경사연 유튜브 시청자들 찾아뵙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지금 6월 그리고 7월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도 꼭 찾아뵙겠다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러 협정에 대해서 저희가 기사를 함께 볼 텐데요.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뭐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조약문 공개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북러 협정이라는 것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뭐 북한이 전쟁에 처하면 지체 없이 러시아가 군사 개입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조약이 체결되었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요, 지금 북한이랑 러시아의 관계는 한 지난 30년 사이에서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1990년대 우리가 초반에 우리 한국이랑 그 러시아가 수교 관계를 맺었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북한은 고립이 되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6년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뭐 조약도 뭐 폐기되고 뭐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그래서 북한은 정말 외교적인 고립 상태에 있었다. 친구가 없었고 옛날에 자기를 후원해줬던 후원국도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2024년도 북러 협정은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중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그 말은 우리에게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던 어떤 그런 안보 지형이나 외교적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렸다,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렸다 하는 그런 우려를 동시에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신 거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이랑 러시아 간의 현재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우크라이나랑 전쟁한 지 이제 2년이 돼 가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뭐냐면은 탄약과 미사일이나 포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싸우려면은.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탄약고가 소위 말해서 소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급받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북한인 거예요.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거를 북한은 지금 러시아한테 무기를 주는 대가로 북한은 얻을 수 있을까요? 북한은 우선적으로 식량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식량난이 있는 국가잖아요. 뭐 우리 항상 알다시피 뭐 평양에서는 어떻게 그래도 살고 있지만 외부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급하게 급한 불을 끌수 있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식량들, 곡식들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식량만은 또 아니에요. 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뭐를 북한이 또 원하고 있을까요? 뭐 생필품 이런 것들도 생필품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의료품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그다음에 북한이 원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북한이 그 자기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뭐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계속된 그 북한의 어떤 핵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저기 대륙간 탄도탄 실험 이런 게 전부 다 유엔 제재 그 유엔의 그 결정에 위배가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저 유엔이 계속해서 제재를 해놨잖아요. 그 중에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로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정유 제품들, 뭐 기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걸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름이 없으면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없으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석유.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원유, 뭐 원유를 직접 나르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밀수처럼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석유화학 제품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들, 비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북한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북한은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급한 거는 불은 끌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무기를 팔았으면 돈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화 같은 경우도. 만약 이것들이 외화가 들어온다면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석탄, 북한이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외화를 그 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자원이었고 천연자원 중에서도 지금까지 수출품에서 가장 컸던 것은 뭐였냐면은 석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석탄도 2017년 이후로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화를 못 버는 상황이었죠. 무역이 줄어드니까. 또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역 안 하니까 외화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무기를 팔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식량, 석유화학 제품들, 그 다음에 아마도 외화,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도 하나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탄약, 뭐 포탄 이런 거는 그냥 쓰고 없어진다고 쳐요. 근데 단거리 미사일 쓰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뭐 우크라이나로 쐈는데 그 파편에서 뭐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미사일을 썼네?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네도 써봤지만 실제로 효능이 어떻다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검증은 못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전략 전술의 개발 이런 단계까지도 지금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봐야 될 거는 북한이 자기네들이 러시아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세 가지의 핵심 기술 분야가 있어요. 얘네들이 북한 애들이 지금까지 스스로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은 하지 못했던 그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정찰위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륙간 탄도탄 고도화 능력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 잠수함 능력이거든요. 그거 다 사실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왜 이런 뭐 그 전쟁 상태 처음엔 뭐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뭐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 동맹이고 뭐 우리 수비적인 거면은 뭐 그렇게 우리는 어차피 북한을 공격할 거 아니니까 뭐 중요하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왜 조약이 정말 저기 우리한테 좀 안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중하게 다가오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인데 요거는 우리 좀 이따 얘기하면서 저기 진척을 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6월에 체결된 북러 협정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제 4조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4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제가 4조를 읽어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요 조항을 놓고 이제 막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1961년에 북한과 러시아, 아니 소련이죠. 그 당시에는 소련이 맺었던 방위조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조소 우호조약인데 그게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내용 잠깐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데 제1조 보면은 최약 쌍방은 그들이 앞으로도 국동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할 것이며 이 고귀한 과업이 수행에 기여할 것을 성명하고 최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최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1961년에 있었던 이 1조를
바로 이번 2024년 6월에 있는 북러협정에 아니면 러북협정에 소위 말해 복붙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4조를 보고 있으면은 전쟁 상태에 처하면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은 북한과 러시아 연방은 자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 이거 동맹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신문기사에서도 말하는 거지만은 자동 개입이냐? 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북한이 유사시에 처했을 때 러시아가 자동 개입하는 것이냐, 이 분쟁에 자동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지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1조, 이제 1961년에 있었던 1조랑 그 다음에 2024년에 있는 4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둘이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첫 번째, 동맹이 복원된 것이냐. 1961년에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조약은 동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동맹 관계가 복원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유사시에 정말 전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는 지금 이제부터 북한을 구하러 올 것이냐, 소위 말하는 자동 개입이냐라고 하는 그 논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여기서 이제 동맹의 복원이냐 그리고 자동 개입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한미 동맹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미군은 한국 유사시에 자동 개입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있는 갖고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랑 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024년에 북러 협정 아니면 러북 협정 그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변호사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랑 북한은 동맹이 된 겁니까?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과 같은 그런 동맹이 된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동맹은 아니에요. 라고. 동맹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파트너라고, 동반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러시아랑 북한이 협정을, 2024년 6월 협정을 맺었을 때 자기는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근데 우리는 혹시 좀 아세요? 변호사님. 우리는 좀 이름이 더 길어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은 훨씬 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파트너보다는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랍죠, 이건. 자, 그럼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 자동 개입에 대한 문제. 자동 개입에 대한 문제. 변호사님, 아까 그 4조 읽어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 개입 같으세요? 아니세요? 저는 이제 4조가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됐을 경우 모든 수단으로 뭐 군사적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쟁 상태에 처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개입되는 걸로 해석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아무래도 법을 아시는 분이시고 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보니까 저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면서 그렇게 생각돼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국가 간의 관계라는 문제에서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동 개입은 아닐 것 같다. 아니다라는 쪽에 좀 반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 소위 말하는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한번 좀 볼게요. 네. 그러면요.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2조랑 3조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2조. 그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예,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우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2조보다는 좀 세진 것 같죠?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 둘이 동맹이니까 네가 공격을 당했으면 그거 나도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게 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진짜 도우러 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여기 4조 한번 볼게요. 4조. 네,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바로 2조, 3조, 특히 3조와 4조가 연결되면서 여기서부터는 뭔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인데 뭐냐면은 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입구 없고가 뭔가 큰 그 차이점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3조에서 봤을 때 저기 우리 일단은 네가 공격을 봤을 때 내 동맹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나의 공격으로 간주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다? 바로 주한미군이 주둔한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어느 나라가 한국을 공격하게 되는 것은 나의 동맹에 대한 공격인 동시에 또 한 마리를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바로 미군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자동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요. 영어로 이제 이 미일 방위 조약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구성상 비슷합니다. 특히 3, 4, 5조 같은 2, 3, 4조 같은 내용들이 유사하게 바로 1953년에 그 52년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미일 방위 조약 내에서도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재밌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한 동맹이고 자동 개입이다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 뭐 한미 조약 그 다음에 미일 방위 조약에 더해서 나토 방위 조약 있잖아요.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어느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은 나토의 전 회원국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준다. 뭐 이거 우리 형성의 그 배경 원인이야. 냉전 시대 때 소련을 두려워했던 유럽과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왜 나토가 강력한 안보 동맹이냐? 바로 핵심은 5조에 있습니다. 제가 잠시 영어로 읽어보면 The parties agree that an armed attack against one or more of them in Europe or North America shall be considered an attack against them all 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가 공격을 받아도 이거는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Consequently, they agree that if such an armed attack occurs, each of them in exercise of the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UN에 인정된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한다 라는 얘기하면서 will assist the party or parties so attacked by taking hold with individually or in concert with the other parties 개입한다. 우리는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그냥 확 박아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그 한미 방위 조약
그다음에 미일 조약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개입하는 거 아닌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두면서 갖고 오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나는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거의 강조해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하지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일본에도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럽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동 개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조건, 잣대, 그거는 바로 미군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보고 있으면은 서로 간에 지금 필요성은 굉장히 뭐가 많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에 지금 주둔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유사시가 북한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러시아가 우리 군이 아직 거기 없고 우리 러시아 사람 죽고 있지 않는데 굳이 하는 그런 주판화를 굴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이 조약상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법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섭게 들리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정치적인 결단,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정치적 결단 이런 것들의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은 그런 조약이다라고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일단은 북한은 유엔에서 막 이렇게 다른 나라들로 네. 하여금 도움을 주지 말라 이런 네. 대북 제재가 네. 있는 상태인데. 네. 러시아가 이런 대북 제재랑은 상관없이 북러 협정을 맺을 수가 있는 건가요? 국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보다는 힘의 논리. 국가들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벌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특히 러시아 같은 그런 커다란 나라가 니네가 지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미안해. 내가 행동을 바꿔볼게. 라고는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유엔 안보리 이사, 네.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스스로 유엔 협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거네요. 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유엔 다른 나라들이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말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비판은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 뭐 무효화 시킨다든지 그런 건 어렵다는 네. 말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조약으로 과연 이런 북러 협정을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기존의 한미동맹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가 좀 더 필요할까요? 한미동맹은 굉장히 강력한 것은 사실이죠. 제가 경제연 유튜브에 몇 번 나와서도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미동맹 이 자체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한미동맹의 힘을 합쳤을 때 북러의 힘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것도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우리가 지금 이 북러 협정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이 친밀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특히 북한 같은 경우 자기네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과감해지거나 도발을 일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협을 우리가 항상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한미 안보 조약, 이 한미 동맹 같은 걸 더 탄탄하게 다지는 게 필요한데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뭐 말도 길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우리 한미 동맹을 최고조로 격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거기서 우리가 좀 못 가져온 것들이 좀 있어요. 그때 뭐 우리가 뭐 핵 그 협의 그룹도 만들었고 그래서 핵 북한 저기 미국의 핵 자산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잘된 조약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 거기서 몇 발짝 좀 더 나아갔으면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핵공유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미국한테 지금 북러 조약 때문에 지금 판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얘기 못했던 거를 마저 우리 안보를 위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번에 과학기술협력 북한이 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 뭐 세 가지 얘기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핵정찰위성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대륙간 탄도탄 이야기, 그 다음에 핵잠수함 이야기. 이게요, 작년에 우리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켰을 때, 우리가 예측한 게 생각 안 했던 가정이 뭐가 있냐면은, 북한은 아직 정찰 능력이 없다. 위성으로 우리를 들여다볼 능력이 없다. 두 번째, 아직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은 미국까지 날아올 능력은 없다. 세 번째, 북한이 잠수함을 몰래 보내가지고 하와이 근처까지 아니면 미국 서해안 근처까지 와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능력은 없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게 이 우리 작년에 그 윤석열 바이든의 그 대통령의 그 한미동맹 협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랑 러시아가 아까 제가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하다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까 정찰위성 분야,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분야, 핵잠수함에서 북한에게로 기술이 이전이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국으로 미사일 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북한이 만약에 이제 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거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부족한 어떤 탐지 능력에 대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사일을 북한에서 쏴가지고 미국으로 날릴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핵잠수함을 가까이까지 붙일 수 미국으로 가까이 보낼 수 있다면 한미 조약상에서 우리가 조약상으로 충분히 한미 동맹은 강하다 그리고 미국은 올 것이다 자동차에 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저런 능력을 가졌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능력을 갖춘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미국이 나도 정말 우리 본토가 다치게 되네 하면 여기서부터는 우리도 미국의 어떤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성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판에서 작년에 우리 해놨던 이야기들 중에서 마저 안 했던 이야기들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더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이제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미 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11월 미국 대선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진짜. 근데 저희 이제 러시아, 북한, 미국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중국과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좀 흥미로워요.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친해지면서 중국이 서서히 소외되어가는 그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접촉을 시작을 하는 거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중국과 이제는 야, 북러가 너무 가까워지는데 이게 북한이 이러다가 좀 과하게 과속 페달을 밟을 수 있지 않겠어? 상황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둘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잘 살려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또 중국과의 어떤 뭐 무역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 중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지는 없어요. 왜냐면 미국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동맹관계이기도 하고 북한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워낙 안 좋아지고 했으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북러 관계라고 하는 게 북러 협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보에 대해서 위기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갑자기 중국도 한국이랑 관계를 개선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온 거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미국이 11월 대선하고 또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6월 28일에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하시는 거 이제 교수님께서도 시청하셨죠. 봤어요. 네. 저는 야 정말 트럼프의 압승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TV 토론, 1차 TV 토론은 바이든의 완패. 그리고 아마 오늘 제가 여기 녹화 오기 전에 신문, 미국 신문들 좀 보고 왔었는데 경합주에서는 이 차이가 트럼프가 많이 앞서기 시작하는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서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지만은 못했고, 토론에서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엄청나게 우려를 지금 자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저런 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벌써 후보 바꾸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후보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변호사님은 바뀔 것 같으세요? 민주당에서 후보를 교체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11월이 대선인데 8월에 후보가 바뀐다라는 건 솔직히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그동안에 뭐 지지 세력도 있고 그죠. 뭐 선거운동 한 이력이 있는데 예. 이제 와서 선거를 한 3개월 앞두고서 후보를 바꾼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저는 바뀐다에 한 표로 가겠습니다. 후보 교체로 저기 된다라고 한 표로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내기 한번 할까요? 다음에 우리 촬영할 때 여기 바로 뭐 하나가 여기 놓여 있으면 뭐 한쪽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미국은 좀 자유롭게 뭐 몇 달 전이더라도 전당대회 때 후보 교체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사퇴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당에서 너 내려와 이렇게 못하죠. 하지만은 아마 사퇴를 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지금 생각이고 그래도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현직 대통령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코앞이고 그거 끝나면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과연 정말 어떻게 앞으로 미국 정치가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김인환 교수님과 함께 북러 협정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과연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교수님과 제가 내기를 한 것처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과연 교체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